자, 캐릭터가 잠깐만요. 조녀 하나 있고 대남 하나 있고 조남 하나 있는데 전장자네 빵원. 무자본으로 지금 플레이하신 분 같아요. 깔끔한데. 자, 아이디는 역가시님. 아프리카 닉네임이 뭐였죠 아까? 아프리카 닉네임이 시엘견님. 캐릭터를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드마시아 들어가 볼게요. 아, 전장 보고 방심했어. 또. 와, 나 미치겠네. 봉비가 단 거야, 또. 와, 나, 이씨. 아. 아, 오늘 진짜 힘들다. 어떻게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다 이러지? 여러분들 진짜 돈 써가지고 저 막 힘들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진짜로 키우시는 캐릭터 맞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진짜 키우시는 캐릭터 맞죠? 볼게요. 아, 무섭다, 이제. 자, 본 캐릭터 조남입니다. 날 고급 살려인형 하나 들고 있고요. MP가 20인 걸로 봐서는 전혀 레벨업에 관심이 없으신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충무공의 활, 그 와중에 거래불가 하나 있고요. 이벤트는 깨고 계시네. 잘하고 계시고. 자, 장수 소개해드릴게요. 짭새 조련사. 아이고, 뭐 아이디 오저예요. 봉황비죠? 닉네임 짭새 조련사. 산타 할배. 허준 닉네임은 산타 할배고요. 그 다음에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는 겁니까 이거? 이순신. 아무튼 이순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유창. 뭐라고 써있는 겁니까 이거? 못 읽겠습니다. 럭키 무공이라고 써있는 건가요? 럭키? 럭키 무공. 아무튼 장수. 거기다 순비형까지. 예. 수석비형이라고 써있는 거지? 수... 맞나? 아무튼 장수는 총 5마리, 손병 2개 드셨고요. 중국, 대만, 조선. 총 3개 국적 도셨는데 귀서 최소한 2개 정도 드셨어요. 빈석비언이야? 무섭다. 일단은 봉비 단거 달고 있는 봉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뭐 무난할 것 같은데. 무난하네요. 아, 깔끔합니다. 아이, 깔끔해요. 아이템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외치는 것만 같죠. 요즘 여러분들 대세가 이런 겁니다. 사실 아까 전 캐릭에도 봤듯이 다 벗는 게 대세거든. 다 벗는 게 대세고, 캐릭터들을 이렇게 키워주시면 참 좋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발 너 비현아 오빠 믿는다 너. 비현아 대답해라. 비현아 오빠 너 믿는다.
넌 여자잖아 임마. 너 여자잖아. 벗으면 안 돼, 너는. 벗으면 안 된다. 태평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배우고 난이도가 낮아져야 정상인데 왜 점점 높아지지? 뭐하냐 지금? 금가락지랄 끼고 있어 이 자식아. 두정투구 끼라고. 두정투구 조우리 끼고 임마 이 자식아. 자, 질문이 뭔지 한번 볼게요. 아, 희망진로 내용. 장수 마음에 드는 걸로 찾아다니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여기다가 캐시를 좀 써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 되네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캐시를 좀 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도 고민입니다. 이거 말고 골칫거리지만 마음에 들어서 키운 캐리. 이거보다 골칫거리가 또 있어? 아니 이거 말고 골칫거리가 또 있어? 서버가 잠깐만요. 아, 이 아이디가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디는 제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요단강을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전지전능한 명이라고 해도 요단강을 이미 넘어가서 하데스를 면담하고 있는 친구한테는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보다 더하다는 얘긴데. 자, 3번 질문. 자, 그 캐릭은 쿠베라 마차라고 인도 장수가 있습니다. 나름 저의 소신껏 키우고 찾아보고 키운 거지만 이것 또한 답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자본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반다사도 했었습니다. 찾아보니 반다사 할 때가 아니라고 들어서 지금 묻혀두고 있습니다. 질문이 더 많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캐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너무 달라서 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 올려. 저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아, 저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 저의 소신껏 키워서 그랬는데 땡겨니까 보는데 너무 달라서 다시 키울까 생각했습니다. 소신이 이게 저의 최종 목표고 다클라입니다. 시작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린을 맞추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이에 대적할 만한 주력 격수가 누구로 계속 키워나갈지. 아, 침 나온다. 잠깐만요.
너무 마음이 급하셨다. 너무 마음이 급하셨다. 아, 쿠베라 무슨 왜 그래요 나한테? 내가 뭐 그래 잘못한 거 있어요 님들한테? 나도 좀 살자. 페인님, 나도 좀 살자. 하리님 그러지 마세요.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살아야지. 요단강을 건너갔다니까? 말했잖아요 내가. 시혜견님 상처받을까봐 내가 세게 안 말했지만 요단강 건너갔다니까? 중요한 거는 그 친구는 거기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항상 상대방의 의견 존중을 해줘야지. 캐릭 두 개 비교해보자고? 아, 나 미치겠네. 실견님 저기 아 진짜야? 진담이지? 실견님 저기 아이디 빌번 불러주세요. 저기 한 번만 그 캐릭 한번 불러주세요. 그 캐릭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미치겠네. 쿠베라 맞춰 좋아요? 됐다. 아 진짜 아 좋대. 아 다행이다. 아씨. 와 다행이다 진짜. 아 다행이다. 아 지금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와 이건 제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좋아. 너무 좋다고? 아 그 캐릭 너무 좋대. 아이씨. 그렇지? 그래.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캐릭 너무 좋다는데? 잠깐만, 이거, 로그아웃 하고. 자, 아이디 빌보너 한번 불러주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우리. 그래도 재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이신데 아이고 뭐 좋다고 하셨으면은 어느정도 뭐가 있으니까 좋다는 거야. 믿어. 난 시청자분 믿어. 100% 믿는다. 진짜 난 믿는다. 자 아이디 번호 맞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다른 캐릭. 우리가 정말 매달려야 될 캐릭이 이 캐릭이거든 사실. 방금 전에 본 캐릭터는 아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2차 빌번 똑같고 한번 들어가볼게요. 저 들어간 사이에 먼저 번 애나 한번 볼까? 아, 또 이러네. 잠깐만요. 천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난 믿을게. 믿겠습니다. 정말 좋은 거야. 좋다고 했으면 진짜 좋은 거야. 됐다, 들어가졌다. 들어가보자. 가봅시다. 자랑거리가 김시민이라고? 빙구양 우리 마누라 어서와요. 남극 빙구양. 빙구양 말씀하세요. 아 집 가고 있어요? 이따가 나가서 나한테 전화주세요. 다시 빙구양.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엘견님께서 정말 좋다고 했던 캐릭 무슨 캐릭이죠? 잠깐만 어디로 돌아오는데? 아니야 이거 조남이 페이크일 수도 있어. 조남이 이거 페이크일 수 있다. 이거 좌측 거 중녀일 수도 있어. 일남일 수도 있고. 헤어샵 아이디 조남 헤어샵이 레벨이 가장 높은 걸로 봐서는 헤어샵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어딥니까 시혜견님?
빙구 양, 나 오늘 살아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오늘 살아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헤어샵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건 이분의 직업, 미용사죠. 축하드립니다. 자, 정말 이분께서 정성 들여 키우신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안심하고 봐도 되겠죠? 좀 마음 놓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노전직이에요. 전직 조남 노전직. 이 친구는 뭐 다 깔끔하게 끼고 있어. 좋아.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힘 찍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마늘 도끼 춤으로 랩업 하겠다는 심산이죠? 좋아요. 아직까지 나쁘지. 뭐 나쁠 거 없습니다. 무자본이시라면 전혀 나쁠 거 없고요. 자, 장수 소개해 드릴게요. 선무공리신 12,000원. 아니 저기 쿠베라마차, 그 다음에 김시민, 이렇게 세 마리. 깔끔하네요. 좋다. 메인 딜러 가출 구색은 다 거쳤어. 메인 딜러 한 명. 자, 몸빵 한 명. 그 다음에 김시민, 얘는 뭐 그거 패시브 용도고. 좋은데. 좋아. 나쁘지 않아. 잘하셨네. 살짝 그 몸빵을 생명력을 찍어주신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아직 초반이니까 힘 찍어주시는 게 좀 더 도움되거든. 나중에 불긴 먹인 한이 있어도. 그 다음에 쿠베라 마차. 됐다. 난 하나만 보고 간다. 김시민 보고 간다. 너무 잘하셨어. 아니, 저는 근데 쿠베라마차에 저기 공을 들이셨다 그러길래, 그, 저기, 뭐, 기태셋이나 지팡이도 뭐, 사두지팡이 정도 끼고 있겠거니. 그래도 뭐, 그래, 뭐, 풀테셋 정도는 아니더라도, 풀테셋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사두지팡이다 기태셋은 끼고 있겠다 싶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김시민은 현재, 메타에 맞게 딱 맞게 너무 잘 해주셨네 세팅을. 김시민 하나 보고 가야겠다. 김시민 너무 좋다. 너무 좋고. 뭐 이 캐릭을 지금 클라로 키우신다고요? 이거를요? 이거를 클라로 키우신다고? 이게 본캐예요? 이게 잠깐만 좀 고민 좀 해보자. 아니야, 이 순비언 아무 의미가 없어. 야, 봉황비조도 아무 의미 없고, 기태셋 아무것도 끼고 있지도 않고. 지금 얘네 그냥 다 칼던지간 장수들이잖아, 그죠? 귀선만 먹었다 뿐이지 얘네가 의미가 없어. 지금 있는 여기 가운데 지금 있는 애들 중에서 의미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근데 손병을 두 개를 먹었단 말이야, 그죠? 얘 손병을 안 먹었고.
이거 본캐리 키우세요. 어, 맞아. 그렇게 하시면 돼. 이거 김시민을 잘 키우셨고 뭐 얘 같은 경우는 클라에 넣는 거 아무 상관 없고. 이거는 클라 캐릭 예정대로 만드시고. 근데 자, 단 이 캐릭을 묻어두세요. 언제까지? 본캐릭 레벨이 첫 번째 격수가 본캐릭에서 격수를 다시 키웁니다. 여기서 얘네 중에 말고 아무나 한 명 다시 키웁니다. 조선에서 첫 번째 격수가 레벨 200 될 때 다시 얘를 꺼내세요. 얘 클라 캐릭을 그때부터 다시 키우기 시작합니다. 손병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본캐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귀서 다시 타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귀서 다시 먹는 한이 있어도 손병 때문에 얘 아무것도 없어. 장수 아무것도 없고. 손병이 있는데 그래도. 얘 본캐릭 하시고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클라캐릭 생각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격수가 레벨 200 됐을 때 그때 다시 이 캐릭 꺼내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다클라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질문 전부 다 답변 드렸어요. 이거 본캐릭 하시고 이거 봉인해 두시고 여기에서 첫 번째 격수가 200레벨 될 때 다시 이 캐릭 키우시라고 캐평 완료했습니다. 하나만 키우세요. 하나만. 하나만. 아, 모자한 게임님 반갑습니다. 캐평 받으시려면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에 들어가셔서 매주 월요일에 들어오셔서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선착순으로 딱 10분만 받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신청해주세요. 캐평. 그리고 그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시엘견님 요즘에는 좀 메타가 바뀌어서 저항사냥을 많이 합니다. 저항사냥이 무슨 소리냐면 200레벨 용병 깐거를 사면 걔네가 경험치 없는 상태에서 레벨만 200이에요. 걔네한테 기태셋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면은 참 좋겠어. 모르시면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기태셋을 꼭 끼워야 돼. 요즘에는 그게 또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스택과 저항이 없어요. 그 정도 가격에 그걸 안 하면 너무 손해야. 지금 돈이 있으신가? 아, 또 돈이 없으시네. 귀서를 다시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장수들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장수들 다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장수는 파르바티입니다. 100레벨짜리 사술사 하나 사셔가지고 500만전이면 사요. 파르바티 레벨 180까지만 키우십니다. 순비언하고 파르바티 나머지 장수는 전부 다 그 저기 창고에 짱 박아주시고 순비언 파르바티 그다음에 여기다가 권율 한 마리 넣어주시고 걔도 기태세 끼워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순비언 저기 파르바티 레벨 180 키우면 그때 개존의 전차 만듭니다. 일단 대략적인 진로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캐릭은 생각하지 마시고 본캐릭은 그냥 쩔로만 키웁니다. 김유신 좀 나중에. 예, 김유신 좀 나중에. 나 오늘 진짜 힘들다. 개조봉비라. 제 생각에 개조봉비 별로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거상을 재미로만 하시겠다.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뭐 효율 아무 상관없고 뭐 더 센 몹 안 잡아도 된다. 그러시면은 여기서 바로 개조봉비 만드셔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메타를 따라가 주면서 중급 사냥터까지는 빨리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제 말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아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해고하지 마시고 놔두세요. 그런데 뒤에 따라다니는 거 이쁘지 않아요. 이쁩니다. 이쁩니다. 잠깐만 근데 시일견님 혹시 여성분이신가요?
말씀하시는 게 꼭 여성분 같으시네요. 아, 공격은 아닙니다. 여성분 같으셔가지고. 아무튼 그 시엘견님 게임은 게임이에요. 아까 남자분이세요. 그럴 수 있지. 좀 섬세하신 분일 수 있지. 저랑 비슷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엘견님 뜻대로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그냥 게임 하셔도 됩니다. 게임은 그런 거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단 어느 정도까지는 중급 사냥터까지는 그래도 현재 메타를 따라오면서 남들 하는 만큼 애지간한 만큼까지는 따라오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시면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대로 하시는 게 좋고 나 그거 아무 상관없다 그냥 내가 레벨 100 1년 내내 레벨 100 못 찍어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시면 시엘견님 하신 대로 하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캐평할게요. 자 마이웨이가 제일 좋지. 마이웨이가 제일 좋은 거야. 그래도 재밌다면. 근데 만약에 재미를 못 느낀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는 거 좋다는 거죠. 만약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는 것도 좋다.